네, 이번 설 연휴에는 공공의적 투, 마라톤 같은 탄탄한 한국 영화들이 굉장한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헐리우드 대작들이 집중적으로 개봉을 하면서 이 한국 영화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안치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헐리우드 영화들이 다음 주에 개봉을 합니까? 예, 다음 주 금요일부터 할리우드 대작 영화들이 대거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개봉 날짜가 확정된 영화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오른 다섯 작품이 확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1월 마지막 주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숨바꼭질이 지금 개봉 예정에 있습니다. 숨바꼭질까지 합치면 총 6편의 작품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구체적으로는 에비에이터, 그리고 레이, 네버랜드를 찾아서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리고 사이드웨이가 있는데요. 작년 아카데미 경우에는 반지의 제왕 3편 왕의 기한이 모든 걸 휩쓸었었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렇죠. 예, 근데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펙터클한 대작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레이 찰스의 일생을 다룬 레이, 뭐, 그리고 여자 복서의 이야기를 다룬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이렇게 굉장히 휴먼 스토리를 다룬 영화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예. 이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들이 한꺼번에 국내에 개봉을 한다는 것. 정말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작품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 부문이나 후보에 올라있는 에비에이터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는 2월 18일에 개봉 예정이고요. 미국의 전설적인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팬들의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감독과 배우의 인지도도 높지만, 에비에이터는 작품 자체로 승부하는 영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에서 열린 비평가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다 휩쓸었고요. 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영화 드라마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굉장한 선전이 예상되는데, 이 외에도 레이와 네버랜드를 찾아서도 이 에비에이터와 같은 전기 영화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후보작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그런 작품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2월 25일에 개봉된 레이는 소울 음악의 천자라고 불리는 레이 찰스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 찰스는 죽기 전에 레이 이 영화의 OST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레이 찰스의 주옥 같은 히트곡들 들을 수 있는 것이 또이 영화의 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의 시사회가 가수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영화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봐도 괜찮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이 재즈 음악과 주연 배우 모두가 기대되는 영화인 것 같은데, 세 번째로 이 네버랜드를 찾아서는 뭐 네버랜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혹시 피터팬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뭐 네버랜드 하면 요즘은 워낙 마이클 잭슨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예, 마이클 잭슨의 뭐 집이 아니냐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네버랜드를 찾아서는 동화 피터팬의 원작자, 그러니까 제이앤 베리를 그린 작품이고요. 제이앤 베리가 흥행부진으로, 원래 극작가였는데 흥행부진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이제 우연히 뭐 이웃집에 사는 소년들을 만나서 영감을 얻고 동화 피터팬을 희곡으로 쓰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베리 역에는 조니 뎁이 열연을 했고요. 이웃집 아이들, 그러니까 이웃집 소년들의 엄마 역은 케이트 윈슬렛이 맡았습니다. 네, 피터팬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 뭐 아이들도 기대를 해봐도 좋은 영화인가요? 예, 네버랜드라는 것그 설정 자체가 워낙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이제 엄마와 함께 손잡고 보러 가도 재밌을 영화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니 뎁도 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에 올라 있다면서요? 네네. 그 조니 뎁이 지금 남우주연상에 올라 있고, 조니 뎁은 워낙 또 한국에도 매니아층이 두터운 그런 배우기 때문에 이번 영화도 조니 뎁이 남우주연상을 받음으로써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와 사이드웨이는 조금 특이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여자 복서를 다룬 이야기고요. 사이드웨이 같은 경우는 와인 시음 여행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3월 10일에 개봉 예정인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권투에 인생의 전부를 건 여자, 그리고 세상과 단절하고 있는 트레이너가 같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권투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는 뭐 그런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감독상, 그리고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27일에 열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총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은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후보에 동시에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있다고 하셨는데 네. 자세히 어떤 부분인가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지금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그리고 예. 여우주연상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돼 있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아니, 최우수 작품상도 올라가 있죠. 예. 이 아카데미 결과가 발표된 후에 아무래도 개봉을 하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흥행에 굉장히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사이드웨이. 참 주제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와인 씨,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 않은 주제 아닌가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와인이라는 그 술 자체도 대중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네. 또 이런 와인의 맛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다는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그 배우들도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영화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는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그런 배우가 대배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도 눈길을 끌지만 사이드웨이는 뭐 버지니아 메디슨이나 토마스 하든 처치 이렇게 좀 생소한 배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관객들을 끌어모으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때까지 미국 유력 비평가 시상식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 코미디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올라있기 때문에 예. 도대체 어떤 영화인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지 사람들의 호기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봤는데 동양 여배우가 나와요. 한국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드웨이 감독의 부인인데요. 예. 사이드웨이 감독의 이름은 알렉산더 페인이고요. 그 부인의 이름은 산드라 오입니다. 네, 산드라우는 한국계 캐나다인이고요. 네. 실제로 한국에 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 예, 앞으로 근간에 이제 한국의 영화 촬영차 이렇게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쭉 살펴보니까 이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 후보작들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이 숨바꼭질은 아카데미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작품인가요? 예, 숨바꼭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1월 마지막 주에 그 개봉을 했고요. 네. 한국에서는 25일에 개봉이 됩니다. 아카데미 후보작은 아니지만 개봉 첫 주에 전미 박스오피스 1위라는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최고의 연기파 아역 배우인 다코다 패닝 그리고 연기력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맡았다는 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내용은 이제 엄마를 잃은 한 딸 아이가 환상 속의 친구와 죽음의 게임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예. 미국에서는 식스센스의 뒤를 잇는 스릴러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한겨울에 이 공포 영화를 보는 느낌도 색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들이 갑자기 몰려오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숨바꼭질을 제외한 다섯 작품의 경우는 뭐 아무래도 아카데미 시상식의 효과를 노리고 개봉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제까지 아카데미 특수를 노렸던 작품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섯 작품이 한꺼번에 개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한국 관객들이 뭐 할리우드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보러 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영화들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개봉을 하면 좀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그런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개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영화의 흥행 성적에도 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같은 시기에 개봉되는 한국 영화가 파송송 계란탁 그리고 제니 주노 레드 아이 정도가 있는데요. 네. 세 작품 모두 그렇고 뭐 파송송 계란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신인 어린이 배우가 나오는 작품이고 제니 주노도 신인 배우들이 나오는 작품이고요. 레드 아이 같은 경우도 영화를 처음 찍는 장신영 씨가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할리우드 작품들에 비해서는 무게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서울 극장가를 완전히 평정을 했던 공공의 적 투나 마라톤이 계속 뒷심을 발휘를 한다면 할리우드 대작들에도 이렇게 대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영화들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다음 주부터 개봉되는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요즘에는 어떤 영화들이 개봉돼 있나요? 지금 서울 극장가에는 짐 캐리 주연의 레모니 스니켓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콘스탄틴 네.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클로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들이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대작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영화들에게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 클로저 같은 경우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과 남우 조연상도 같이 받은 작품이에요. 아,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 한국 관객들에게 좀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무쪼록 이 볼거리가 참 많아진다는 점에서 영화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개봉되는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안채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